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보수치료실 실장 이태훈입니다. 목 디스크 수술 환자를 위한 재활 운동 방법을 단계별로 세 가지씩 운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3개월 이후로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목 강화 운동과 안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목 강화 운동은 이 운동 또한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했던 목 스트레칭을 먼저 해 주시고 강화 운동 및 안정화 운동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칭이 끝난 이후 누워서 고개를 드는 목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일단 누워서 10회 정도 하시고 3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시고 고개를 살짝 들어서 1, 2초 정도 버틴 다음에 내려주세요. 자,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안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안정화 운동은 우리가 네발 기기 자세를 취하시고, 네발 기기 자세에서 손과 발을 교차시켜서 드는 운동인데, 만약 이게 힘드신 경우에는 한쪽씩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팔을 먼저 들고, 이렇게 유지하는 식으로, 오른손 팔, 왼손 팔, 이런 식으로 올려서 10초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른손 하시고 왼쪽 다리를 한번 올려서 버텨 보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 고개를 앞으로 들지 마시고 척추와 평행하게 아래를 시선을 아래 방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들고 10초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동작이 수월하게 되실 경우에는 손과 다리를 같이 동시에 올려서 10초 유지하는 걸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과 왼쪽 발을 들어서 척추와 평행하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마찬가지로 올려서 그대로 1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